시작한 지 몇 년이 흘러 시간이 쫓기는 기분은 아직도 머물러 나이가 들을수록 더 심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인생의 정지 버튼을 눌러 말도 안 되는 말 I know 하지만 어쩔 땐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선한의 현실을 도피하며 핑계를 만들어 이유를 부리며 정말 삶이 정지됐다고 난 믿어 돌고 도는 롤러코스터를 못 내린 채 계속 타고 있어 어느새 사람들은 다 내리고 내가 알던 사람들과 내 주변은 다 변해져 있어 I got caught up in a loop 많은 가족들과 주변을 자랑스럽게 하고 싶을 뿐인데 좀 실망시킬 때가 많은 듯 어쩔 땐 내가 정말 칼을 가는 듯 많은 듯 요즘 집에 있는 개새끼도 내가 게을러졌다는 걸 다 아는 듯 Damn. 출발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헤맨던 애가 나 몰라도 나는 계속 개빡세게 과거에 흘린 족 같은 기억들이 이제 모조리 전부 다 까내버렸지 세제하고 싶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선택한 후 얻었지 자유와 그에 따른 대가를 가끔 후회도 있지만 나는 믿어 모든 선택엔 어쩔 수 없이 후회가 같이 따른다고 난 나 믿어 나 믿어주는 내 가족을 위해 한 번 나 믿어주는 진짜 친구도 위해 두 번 나 믿어주는 형제도 위해 세 번 나를 심한 나는 새끼를 위한 네 번째는 없지 절대로 삼세판으로 끝장 봐 가위바위보 그래 맞아 난 비정상 사이코 Alfred Hitchcock 와 다시 한번 비정상이 오르지 정상의 자리로 What?